안녕하세요. 립바 따라잡기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볼 옷은 골덴 자켓이에요. 약간 청자켓이 있듯이 골덴 자켓이 있잖아요. 자, 디자인은 바로 요건데, 요 디자인인데, 오늘 만들어 볼 요 옷은, 패턴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한 별 3개 이상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골덴 자켓 한번 패턴 떠볼게요. 립바 따라잡기 시간에 만드는 패턴들은 미리 리틀 따미 분들이 여기 카페에 올려놓았으니까요. 그거 만드는 과정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르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디자인 한번 볼까요? 디자인 보니까 뒷부분에 요크가 얘는 없어요. 뒷부분에 절개만 하나 있고 요크는 없고 절개 들어가서 커프스에 트임 주고 커프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플랫 칼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흔들이 단추라고 하죠. 흔들이 단추가 이렇게 돼 있고, 아웃포켓이, 기장이 좀 짧다 보니까 아웃포켓이, 커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디자인 포인트로 아웃포켓을 좀 크게 잡았고, 자, 그 다음에 밑단에 밴드식으로 요크를 이렇게 청 자켓처럼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 기장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래도 힙을 살짝 덮는 24인치 정도 기장으로 오늘은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기장을 24인치 정도로 놔볼게요. 자, 이 기장을 24인치로 놓으신 다음에 쭉 한 그리시고, 그 다음에 오늘 원형 패턴은 5호 패턴으로 떠볼게요. 자, 오늘 원형 패턴은 5호예요. 자, 딱 놓으신 다음에 요렇게 뒷 중심에 맞춰서 고정해 주시고, 자, 요렇게 디자인을 딱 품을 보니까 품이 약간 넉넉해요. 품이 넉넉하게 주셨고, 어깨는 살짝 자기 어깨보다 약간만 크네요. 자기 어깨보다 한 1인치 정도만 크게 해볼게요. 자, 품은 한 2인치 정도 나가볼게요. 2인치로 이렇게 놓고, H라인을 놓고, 진동은 1인치 정도 내려볼게요. 진동은 내려보고, 자, 어깨는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기 어깨에서 1인치 정도만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얘랑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시켜 줄게요. 자, 품을 2인치 품 크게 하고 1인치 내려주시고, 어깨 1인치 정도 내려주시고, 자, 목 하나도 한 약간 목이 좀 넉넉한 게 좋을 것 같아서 4분의 1 정도만 옆으로 키운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목을 살짝만 팔게요.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허리선 표시해 주시고, 등이 이렇게 이렇게 자켓이 라인을 지금 안 하고 골시로 들어간 등이 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인치 정도만 뒷부분을 쳐줄게요. 라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2분의 1 정도만 뒤를 쳐줄게요. 안 그럼 등이 붕 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반인치 정도만 뒤를 쳐줄게요.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됐어요. 자, 얘네 선 없는 거고 패턴이 너무 쉽네요. 자, 이렇게 약간 넉넉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밑단에 보시면은 욕구처럼 한 1반 정도 끊어줬을 거예요. 일단은 1반 정도로 이렇게 끊어줄게요. 그 다음에, 보통 이 청자켓에 보면 여기 비조 같은 경우가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데 비조 하나 넣어드릴게요. 1인치짜리 이렇게 비조를 이렇게 놓으면 단추구멍 뚫어서 이렇게 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비조도 하나 넣고 이렇게 놓으면 뒷부분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앞부분 떠볼게요. 자, 앞부분은 종이를 하나 쭉 갖다가 놓으시고, 자, 끝부분에 딱 맞춰주실게요. 끝부분에 맞춰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심 똑같이 중심 카피 해줄게요. 중심 카피. 자, 허리선 카피. 자, 이렇게 카피해 주시고, 원형, 앞판 원형을 갖다가 놓으시고, 얘 또한 다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슴 4분의 3 정도 이렇게 내려주시고,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어깨선 그려주시고, 자, 아까 앞 뒷부분에 4분의 1 못 팠으니까 이쪽도 4분의 1 못 파주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목을 밑에도 살짝 4분의 1 정도 팔게요. 목이 답답하지 않도록 이렇게 파주시고 앞에 부분에 냉단분 4분의 3 줄게요. 냉단분 4분의 3. 자, 냉단분을 4분의 3을 이렇게 줘볼게요. 자, 이렇게 준 다음에 품은 똑같이 뒷부분 비치는 거 그대로 그리세요. 뒷부분 비치는 거 그대로 그려주시고 어깨 1인치 나가시는데 나가기 전에 뒷부분을 재보세요. 뒷부분을 쟀더니 6과 4분의 1이래요. 딱 놓고 6과 4분의 1 딱 표시해 주시고 자 그리고 얘랑 자연스럽게끔 또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어? 벌써 다 끝나가네요. 자 주머니를 보니까 주머니가 굉장히 커요. 주머니를 보니까 진동에서 1반 정도 올린 점에서 이렇게 맞춰서 주머니를 여기서부터 들어가고 주머니를 7인치까지 한번 줘볼게요. 7인치까지. 자 이렇게 7인치 정도. 주머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주머니를 7인치 정도로 주고 다시 이렇게 카피를 할게요. 주머니를 7인치, 그 다음에 반인치 내려서 여기가 아웃포켓, 여기가 뚜껑이 달릴 거예요. 이렇게 뚜껑은 2반 정도 뚜껑, 여기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뚜껑이 여기서부터 뚜껑은 여기서 달리고 아웃포켓은 이래야지 주머니에서 손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머니 모양을 잡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단추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그러면 여기에 단추가 하나가 달릴 거예요. 여기 하나가 달릴 거고 자 이렇게 보니까 5인치 간격으로 여기서 5인치 간격으로 단추를 표시할게요. 5인치 그럼 딱 5인치씩 단추가 들어가서 다섯 개가 들어갈게요. 자 단추는 반인치에다가 표시하고 1인치 표시 여기서부터 반인치 표시하고 1인치 이렇게 반인치 1인치 자 이렇게 앞도 끝났어요. 자 얘는 안단을 넣을 거기 때문에 1반 위치에다가 일반 위치에다가 안단을 너무 안단을 넣을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 3인치 정도만 안단을 이렇게 그려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안단을 표시할게요. 안단 이렇게 안단을 넣어 주실게요. 먼저 뚜껑 먼저 카피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소매를 한번 떠볼게요. 소매는 먼저 진동 둘레 먼저 체크해 볼게요. 941. 자, 뒷부분이 941이고, 아니, 앞에가 941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종이를 딱 접을게요. 자, 먼저 소매 통을 놓을 건데, 약간, 오버핏인, 그러니까 오버핏은 아닌데 박스핏이기 때문에 소매통을 보통 한 5인치 정도, 한 15인치 정도 놓아볼게요. 15인치 정도 소매통을 놓을 거기 때문에 자, 위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서 긋고 자, 소매통이 15인치니까 7반 놓을게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이 941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941 나오는데 자, 어차피 여기 소매, 이 청 자켓처럼 이 골덴 자켓은 이세를, 홈줄임을 안 할 거예요. 딱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941이잖아요. 이 둘레가 941이니까 9인치만 놓을게요. 4분의 1 줄여서 9인치만 딱 놓을게요. 자, 얘는, 그게 없어요. 이렇게 홈줄이기를 안 하고 그냥 뭐, 자켓, 셔츠처럼 넣을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치 반 정도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인치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인치 그래서 얘랑 연결 자 그렇게 하고 살짝 그려줄게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사일이 나와야 되겠죠. 딱 놨더니 구사일이 여기가 딱 놨어요. 여기가. 자, 이렇게 놓으면은 뒤가 10인치이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소매 길이를 여기서부터 23인치 정도 놓고, 자, 23인치 정도 그리세요. 그 다음에 소매 커프스가 2인치 정도 되니까 여기서 2인치를 올리세요. 그리고, 자, 여기는 지금, 골뎅이에서 주름을, 자, 커프스 넓이를 9인치로 갈 거기 때문에 9인치. 그리고 4분의 3. 주름 하나 잡을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얘는 9인치에서 이렇게, 커프스는 9인치에서 이렇게 끊어주고, 얘는 커프스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반, 그러니까 9인치를 놓고 4분의 3 정도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잘라볼게요. 같이 딱 잡고, 자, 이렇게 커프스 놓고, 자, 요렇게, 요렇게 놓은 다음에, 자, 요렇게 놓으셨죠? 그 다음에 요, 얘랑 얘랑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시고, 자, 이쪽이 앞판이에요. 이쪽이 펼치면. 그리고, 앞판을 데려와서, 앞판이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반 위치에다 표시 하나 하시고요. 얘도 1반 위치에다 하나 표시를 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반, 그리고 딱 갔다가 대세요. 1반과 1반 위치에다 딱 갖다 대고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살짝 파지게, 앞판은 좀 파지기 때문에 이렇게 파져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맞춰서 이렇게 놓으면 앞판이 여기가 되네요. 자, 뒷부분 와볼게요. 뒷부분도,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잰 다음에 어느 선에서 하나 이렇게 긋고, 자, 이렇게 두 개를 딱 맞췄더니 이렇게 여기가 딱 맞네요. 자, 여기가 어깨선이 여기가 딱 맞춰서 여기가 어깨선, 이렇게 여기가 뒷부분, 이렇게 소매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중심에 하나가 절개가 여기 들어갈 건데, 이 선 중심선에서, 자, 이 중심선에서, 중심선에서 딱 여기,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반을 딱 이렇게 접어줘 보세요. 이렇게 딱 여기랑 여기랑 반을 접었더니 여기 선이 그려지죠. 여기를 딱 긋고, 자, 여기가 절개가 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인치. 자, 여기가 3인치 정도 떨어진 데 트임. 여기 트임이 들어갈 거고, 중간에 하나, 넛지 하나 표시해 줄게요. 자, 커프스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달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트임 옆으로 1인치 정도 띄고, 1인치 정도 띄고 1반, 아까 주름 분량, 여기가 주름 분량이 있어요. 주름이 하나, 요렇게 하나가 요렇게 잡힐 거예요. 요렇게 주름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주름 잡히고, 여기 팁 이제 잘라 볼게요. 여기가 잘라질 거예요. 요렇게 잘라 준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받고 여기가 팀이고, 커프스가 여기서부터 쭉 달리고, 얘는 주름이 하나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프스가 달릴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면 카라, 플랫 칼라를 하나 떠볼게요. 자, 이렇게 종이 하나가 있고 목둘레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목둘레를 체크를 딱 했더니 뒷목이 3, 4일이에요. 3, 4일. 뒷목이 3, 4일. 앞에 부분이 여기서부터 중심 여기까지만 재세요. 여기까지만 쟀더니 딱 쟀더니 443 4와 4분의 3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플랫 칼라 한번 떠볼게요.
직각을 맞춰 하나 그려주고 여기서부터 4, 1, 4, 3 정도를 올려주시는 거야. 여기가 1과 4분의 3을 올려주세요.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3, 4, 1을 나갈게요. 뒷목이 3, 4, 1이래요. 여기 뒷목 나갈게요. 자,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와 4분의 3 만나는데 4와 4분의 3 만나는 점 여기가 4와 4분의 3 만나는데 이렇게 그려놓으신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곡을 자연스럽게끔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치 여기서부터 각도 여기 맞춰서 이렇게 그려서 3인치 자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곡자로 얘랑 얘랑 자연스럽게끔 연결 그리고 뒷부분 골씨 여기는 뒷목 표시 자 이게 플랫 칼라예요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카라까지 됐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아웃포켓 요거 딱 하나 따낼게요 위에 부분 아까 플랫 위에 뚜껑은 따냈는데 밑에 거 안 따내가지고 밑에 거 이렇게 표시 자 여기가 뚜껑은 위에가 뚜껑이 달리는 거고 밑에가 아웃포켓이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가 위에요 주머니에 아웃포켓 주머니 위 여기가 아래로 이렇게 해서 잘라줄게요. 자 먼저 몸판, 앞판, 뒷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소매 앞판, 뒷판이 있고 카라가 있고 커프스 그 다음에 아웃포켓 주머니 그 다음 밑단 자 밑단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허리 부분 붙여주셔도 돼요. 여기가 앞쪽 앞중심이고 여기가 옆이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붙여주셔도 돼요. 요크 하나, 뒤 비조 들어가는데 비조 하나 자를게요. 자, 1인치짜리 비조로 한 3인치 정도로 비조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게 비조예요. 자 이렇게 비조를 이렇게 달릴 거고 이렇게 비조까지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이 골든 자켓 패턴을 다 떴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겨울에 뿐이 못 입잖아요. 요 겨울에 골든으로 한번 자켓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드는 과정은 미리 우리 리틀 따미 분들이 카페에 올려놓으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만드는 방법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턴이 뜨는 게 너무 어려워 보이죠?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료 패턴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패턴 가지고 한번, 골든 자켓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립바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거, 예쁜 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